안녕하세요 여러분, 다현지오그래픽입니다.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아서 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좀 예전에 나온 알인데 그 전에 제가 한번 크리스티드 개고 첫 알 받았다고 영상 올린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좀 초산인지 뭐 제가 좀 성숙이 덜 되는데 메이트 시킨 건 아닌데 계속 무정란을 나왔어요. 1차, 2차 지금 다 무정란 나타가 지금 3차 때 알을 낳았는데 하나는 지금 많이 찌그러져서 또 무정란인 것 같아서 버리고 이거는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알은 제가 또 무정란인 것 같아서 그냥 버릴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알도 깨끗하고 뭐 따로 좀 곰팡이도 생기지 않고 이래서 좀 유정란이랑 확실히 들어서 좀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좀 기분이 좋네요. 일단 이거 빨리 넣어주고 일단 이거부터 넣어줄게요. 사실 제가 좀 이렇게 핵을 좀 겁나를 해 있나 없나 겁나를 해보긴 했었는데 잘 안 보여서 아직 좀 알 보는 게 좀 익숙지도 않고 해서 그냥 보관했었어요. 근데 일단 키울 지금 계속 인큐베이터에 넣고 한번 한 2, 3일 전에 보니까 이제 핵은 잘 모르겠는데 알이 노란색이었는데 그 이제 핏줄처럼 빨간색으로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 또 찾아보니까 또 다른 브리더분들이나 좀 전문분들이 빨간 핏줄이 오는 유정란이다 그래서 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인큐베이터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온도는 한 22도에서 3도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뭐 해칭 기간이 뭐 한 80일 정도 걸린다고 듣긴 들었는데 일단 잘 키워봐야겠어요. 기분이 좋아요. 버리는 알이 많이 찌그러지겠는데 그것도 유정란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그거는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고 지금 있는 알이라도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크리스티드 개코도 있고 옆으로 지금 렉장을 하나 더 드렸는데 여기는 아직 원래 크리스티드 개코들 쓰려고 드린 렉인데 일단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밑에는 이렇게 밀엄을 번식 중에 있습니다. 아주 폭번이라고 하죠? 폭풍 번식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서 계속 하다가 밀엄은 그냥 사서 먹이고 있었는데 레오파드 개코들 때문에 먹이고 있는데 뭐 생각보다 번식이 잘 되고 예전에도 번식을 해봤지만 사실 귀찮아서 안 했는데 이것도 계기가 웃긴 게 레오파드 개코들이 크니까 이제 큰 밀엄을 먹이려고 샀는데 이게 생각보다 날씨가 더우니까 빨리 번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디기만 이렇게 빼서 계속 모아놨더니 성체가 돼가지고 성체들이 또 모아서 이렇게 통마다 뒀더니만 지금 밀엄이 많이 생겨서 크기별로 타란툴라 유체들부터 다 뭐 레오파드 개코 성체 크리스티드 개코 해치링 사이즈까지 먹일 수 있는 사이즈가 골고루 다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웃긴 그런 밀엄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나중에 크리스티드 개코로 다 채울 거예요. 여기도 크리스티드 개코로 채울 거고 일단은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암수 구별을 해보니까 뭐 수컷 13마리 뭐 암컷 10마리 수컷이 생각보다 많은데 일단 그렇게 있어요. 좀 암컷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일단 뭐 암컷 10마리니까 일단 확정 10마리니까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올해는 일단 한 마리만 지금 메이팅해서 알을 낳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지금 키우고 있는 애들이 거의 다 준성체 사이즈라 아마 성체가 돼서 시즌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제가 뭐 저는 그렇게 고퀄리티 아이들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이제 노멀급이랑 뭐 릴리 화이트 아니면 뭐 트위클 한 마리 있는데 이렇게 붙여서 아마 베이비들을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레드바이도 있구나. 레드바이도 있고 뭐 새 모프가 있네요. 레드바이 모프 트위칼 그리고 뭐 릴리 레드릴리 이렇게 있어서 볼 것 같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있는데 아마 올해는 그냥 추량에 좀 힘을 쓰고 내년부터 조금씩 목표에 다가가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에 천천히 천천히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오늘은 일단 이런 좋은 소식을 좀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겼고요. 아,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뿅.